내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에서 지금 선생님 그었던 것처럼 네네네. 이 선이 여기가 있다면 이 면이 보여. 이렇게 네. 가야 돼. 네. 근데 얘는 위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야 돼. 네. 근데 위에가 있는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만약 여기가 그었다면 이렇게 네. 되겠죠. 네. 여기가 그으면 네.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이 그림 안에서 이거 보고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보고를 했는데 이거 올려서 그려버리니까는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그대로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잘못했고 조금 내려서 그렸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겠죠. 내 그림 안에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선을 여기를 높이를 여기도 했는데 그렇죠. 얘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여쭤본 거예요. 네네.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기도 아래에 좀 찍는 게 되시고요. 이게 내추럴 틴트라고 하는 색이에요. 이게 맛있으세요. 내추럴 틴트 홍보대사 되신 거 같네. 홍보대사 됐어. 저도 요즘 내추럴 틴트 홍보대사가 됐어요. 색칠을 저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다른 그림인데. 찍으세요. 마린블루? 마린블루? 이렇게 색깔이 합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마린블루보다 또 마린블루도 있고 또 피코크블루도 있어요. 피코크블루는 굉장히 산뜻해요? 피코크는 무슨 뜻이야? 장작인가? 공작인가? 공작? 뭐야? 이거를 그렇게 애호에 안 잊어버리더라고. 야, 이 진달라색 정말 멋있다. 이거 무슨 색이야?
보이는 대로 보겠어. 저기 구름 마지막 합니까? 구름 마지막에 했는데 공개방송이 재밌어.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는 공개방송. 마지막 재밌어. 선생님이 재밌는 거지. 유튜브를 600명 똑같잖아 선생님. 아니 600명 책방에 600명 이미 넘었잖아. 회원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 600명 넘은 그거 기념. 그 방송을 왜 하겠어요? 오픈 그거 방송 왜 하냐고요? 홍보죠 홍보. 배딩쌤은 안 봐요? 어? 못 보는구나. 아니 저 공방잖아요. 직업이니까 하는 거. 더 힘들게. 하늘 그려달라고요? 하늘 그리기 온라인 수업 있었어. 기가 막히게 수업했는데. 하늘? 구름 그리기 아니었어요? 구름이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하늘 아니에요? 하늘 그리기가 구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을 그리달라고? 하늘 무슨 색이야? 하늘색. 하늘 하늘색이 무슨 색이야? 하늘이 하늘색입니까? 하늘색 골라주면 돼. 이런 색이 이게 색을 이런 색이 무슨 색이죠? 이걸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쨍한 색 필요해. 프로시안? 프로시안은 아니지. 회사마다 좀 달라가지고 색은. 맞아, 코발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코발트라고? 여기서 원하는 색 고르세요. 303, 305야? 그 색깔이 블루노바? 블루노바? 그 색깔이 더 블루노바는 연한데? 미그니스 블루노바. 회사마다 또 그래서 어제 제가 올렸죠. 참치는 잠을 자지 않는데. 참치를 어쩌게? 참치는 왜요? 죽는 데. 왜? 진상어 이런 것들은 계속 헤엄을 치야 돼. 안 자고? 응. 헤엄을 안 치면 죽는 데. 참치는 좀 비중한데.
참치가 비린내가 많이 나. 참치가요? 응. 참치에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분들 참치 좋아하시거든요. 옛날에 술 마실 때 참치에다가 먹었어요. 참치에다가 일부러 바닥에 넣으신 거예요? 바닥에 참치가. 기름 잘 드려요, 기름. 이제 추이쌤이 없어서 참치 종류가 16개라고. 16개밖에 안 돼요? 뭐가 16개밖에 없어요? 참치 종류가. 아, 참치 종류도 그렇게 많아요? 네, 하나 뭐. 딱 참치가 아니라? 아, 많이 있어요. 뭐예요? 얘도 네. 하늘에 떠다니는 참치. 그런가? 아, 진짜? 그렇죠. 고래만 떠다니는 줄 알았더니 참치도 떠다니네. 떠다니는 아까 그게 농담이 아니셨었어? 진짜였지. 재밌다, 이거. 재밌죠? 응? 비행기 같네. 어, 꼬리 이거 참치지. 야, 재밌다. 여기 비행기가 어, 물고기 같이 생겼어. 재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까? 재미 없어서 재밌게. 그거 옛날에 우영우 나오는 거. 온라인에 산 적이 있어. 느티나무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근데 느티나무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거. 핀나무. 핀나무. 그래서 거기다가 고래를 그려놨어. 실제 그게 우영우 촬영했던 그 나무라 그랬죠? 우추다, 영우추다. 우! 그 봤어요? 눈물의 코미디인데 약간 좀 막판에 갈수록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코미디인데 초반에 그러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눈물이 그 주제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왜 눈물의 여왕이야? 응? 말해주면 안 돼요? 스포인데요? 아 알았어요. 아니 미리 말 다 해주면 재밌는데. 알았어. 근데 그 사실 구성은 조금 별론데 탑탑하진 않은데 주제가 참 좋아요. 주제가 뭔데? 거기서 이미숙하고 홍한대 대결 구도를 만든 거예요. 그 뭐냐면 저쪽은 물질 맞는 행복에 대해서 말한 거죠. 행복이 무엇이냐? 어떤 게 진짜, 진짜 행복이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거기서 이미숙하고 홍한대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돈이었고 돈을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거기서 김지훈이가 기억을 잃게 되잖아요. 주제는 기억이에요. 기억. 행복한 기억. 행복한 기억. 우리가 죽을 때 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갖고 죽는 거라는 걸 그게 주제예요. 선생님 고래 그만 그리세요. 행복하려면은 사랑을 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기억. 기억이 주제예요. 그만하자. 철학적인 얘기인데 주제가 엄청 좋은 드라마예요. 이야 이게 제목이 참 뭐를 했으면 좋을까. 참치. 직설적이니까 태평양 바닷속이라고 했으면 좋겠네. 태평양 바닷속. 눈이야? 응? 예쁘다 예쁘다. 응. 예뻐 예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참치네. 난 이게 참치인지 몰랐어요. 그냥 물고기. 참치를 참치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니까 참치. 바닷속. 받았어. 됐다. 아, 이거 재밌다. 이게